롤체는 귀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바로 리롤 애쉬 덱인데요. 요즘 애쉬를 쓰는 덱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겹치지만 않는다면 무조건 써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덱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빌드업은 초반에 애쉬 관련 범죄 조직 애들이 잘 떠줄 때 진행하면 좋은 덱 중에 하나고요. 애쉬는 2코스트짜리이기 때문에 6렘 리롤을 해주는데 6렙일 때 앞라인 경호대로 써주시고 저격수로 딜 챙겨주시고 신드라로 학자까지 받아주면서 진행하면 괜찮고요. 그리고 혹시나 6렘 리롤 때 브라움이 진짜 빨리 떠준다면 이런 식으로 5범죄 조직을 빠르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합이 됐던 간에 6렘 리롤 때 애쉬, 자이라, 모르가나 삼성작을 노려주면서 리롤을 해주시고 애쉬가 삼성작이 되는 순간 레벨업으로 넘어가주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애쉬를 삼성작을 찍고 8레벨을 갔다는 가정하에 저격수를 진으로 받아주시고 오리아나를 섞어주면서 시계태엽과 강화술사 섞어주시고 마지막에 실코를 넣어주면서 학자와 앞라인 유지력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레벨 때는 모르가나 삼성작이 안 보인다면 브라움 2성까지만 찾아주시고 9레벨을 넘어가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딜은 애쉬가 다 해주기 때문에 앞라인이 잘 버텨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브라움 2성까지 찾고 9레벨 넘어가주시고 9레벨을 오셨다면 넣을 시너지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밸류 높은 앞라인 제이스나 탐켄치 정도 써주시면 좋고요. 혹시나 저격수의 상징이 있는 경우라면 제리를 추가시켜주면서 4 저격수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저격수의 상징은 자이라 아니면 오리아나를 주는데 상대방 배치가 뒤에 일자 배치가 많은 경우에는 자이라한테 저격수를 주는 게 좋고요. 상대 배치가 박스 배치를 해놓은 경우라면 오리아나를 쓰면서 딜을 높여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나 범죄 조직 상징이나 심장이 있다면 아리를 추가시켜주면서 7범죄 조직까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범죄 조직 상징은 아무나 줘도 되는 거예요. 7범죄를 맞춘다면 어차피 아군 전체 버프기 때문에 5범죄가 아닌 이상 7범죄를 한다면 이 토큰은 아무나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덱의 아이템 살짝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탱템 같은 경우는 다리우스한테 빌드업을 하면서 나중에는 모르가나 삼성한테 옮겨주는 편이고요. 나중에 모르가나 2성보다 브라움 2성이 먼저 뜬다면 이 탱템은 브라움한테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말은 그냥 먼저 2성작 되는 애한테 탱템을 몰아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대신 모르가나 3성이라면 모르가나한테 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딜템인데 애쉬한테는 라위, 임피 이두 개까지는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템을 거학, 구인수, 수운, 주검 요런 AD 딜템 아무거나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보통 거학이나 구인수를 선호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템을 주는 정도는 진한테 남는 AD 딜템 아무거나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벤시의 발톱을 주고 애쉬를 구석 배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이라 삼성이라면 쇼진, 보석 건틀릿, 라바돈 요런 AP 딜템 위주로 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 덱의 좋은 증강체도 알려드릴게요. 증강체는 웬만하면 메인 딜러한테 어울리는 증강체가 좋은데 범죄 조직을 받고 있는 애쉬다 보니까 범죄 조직 왕관, 범죄 조직 문장, 범죄 조직 심장, 물려주기 요런 범죄 조직 관련 증강체 너무 좋고요. 애쉬는 저격수죠. 그래서 저격수 관련 증강체인 저격수의 왕관, 저격수 문장, 저격수 심장, 저격수의 은신처 요런 증강체도 좋다는 거. 그리고 빠른 공속으로 딜을 해주면 좋기 때문에 후방 지원 같은 공속 증가 관련 증강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애쉬 리롤 덱의 초반 운영법과 후반의 밸류업까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일단 첫 번째 템은 대검이고요. 대검이 또 떴네요. 이러면 AD 조합 쪽이 될 확률이 높겠죠. 자, 지금은 경호대 쪽이 잘 떠졌으니까 다리우스 두 마리에 아마도 대검 뽀삐는 팔고 새로운 뽀삐를 사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미리 팔아버리죠. 이거 뽀삐도 사줘야 되니까 요렇게 돌연변이 고물상 산행의 전율 돌연변이 확인 아드레날린이면 굳이 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아직 조합 정하지 말고 무난한 거 먹읍시다. 고궁? 진짜 AD로만 가야 되겠는데요? 돈 나왔고 이러면 좀 많이 사주죠. 녹턴 페어는 사줘야 될것 같고 세주 사주고 오호 초반에 그냥 이성작이 두개 정도만 그냥 되면은 웬만하면 잘 이겨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경호대 하나 올려주면은 잘 버티면서 딜 해줄 것 같기 때문에 레벨업하고 올려줍니다. 초반에 산행의 전율 있는 것도 피관리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도 이성작이 두 개였지만 압도적으로 이겼죠. 오, 세나. 세나도 AD템이 어울리는 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나가 잘 떠준다면 세나 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사큐의 자리는 좀 별로고요. 자, 이번 상대는 스태틱 이즈리얼. 앞라인이 이성작 두 개니까 안 죽죠, 그냥. 루시안? 저는 지금 연승을 무조건 달린다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레벨업하고 올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케이틀린만 혼자 뒷라인이라서 뒷라인 캐리 기물이 없었죠. 근데 루시안이 떠주면서 딜탱 밸런스가 완벽해진 상태고요. 이거 루시안한테 거학 하나 줍시다. 모든 조합에서 거학 하나 정도는 딜러한테 있으면 그냥 좋죠, 후반에는. 자, 루시안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더더욱 강력해진 상태고요. 이러면 5연승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먹고 싶은 거는 그냥 장갑 먹고 인피 같은 거 노려주고 싶었는데 뺏겼으니까 그냥 곡궁 하나 더? 완전 AD 쪽으로 가죠. 오, 저격수 떴다. 일단 지금 노려주고 있는 거는 거학, 인피, 라위 요런 템들이거든요. 진짜 정안 떠주면 거학이 두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앞라인이 너무 든든하죠. 다리우스 2성에 경호대까지 섞여 있으니까. 그렇다는 건 앞라인이 안 밀릴 확률이 높으니까 저격수를 써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거학은 미포 주죠. 앞라인만 안 밀린다면 사정거리가 길어지니까 저격수 데미지 증가가 잘 활용이 되겠죠. 노? 그럼? 이러면은 다시 애쉬로 바꾼다? 이렇게 해주면은 시너지 진짜 이쁘거든요. 자, 그러면은 애쉬 리롤 때까지 일단 노려줄 확률이 높겠죠? 이 판은 그러면 무난하게 빌드업 하면서 저격수 애쉬 덱이 되거나 저격수 진 덱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브라움까지 들어간 이상 더 강력해졌다고 볼수 있고요. 아, 다리우스 안 죽어요. 산행의 전율. 너무 세게 이겼죠? 이거 아래 애들 싹다 팔고 이자 봅시다. 케이틀린 2성이 돼도 좋은데 안 찍히면 그만이거든요. 자, 보세요. 케이틀린 안 떴죠? 이러면 파는 게더 좋았던 거예요. 자, 여기서 뜨면 좋은 거 장갑 두 개. 그럼 바로 풀템. 아, 궁 너무 많은데? 자, 챔피언들이 떠졌고요. 다 필요 없긴 하죠. 아, 이러면은 아까 안 팔았던 게좀더 좋았어요. 연승 유지를 위해서는. 그리고 5연승이니까 지금 바로 6렙 찍고 하나라도 시너지 어울리는 거 넣어주는 게 좋겠죠? 이건 녹턴을 넣어줍시다. 녹턴이 CC기까지 있어서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와, 근데 이거 좀 아슬아슬하게, 졌나? 이겼죠? 와, 나이스. 다행이다. 6렙 안 찍었으면 졌을 수도 있겠네요. 이 판은 일단 이렇게 애쉬 빌드업을 좀더 쓰면서 애쉬 리롤 덱을 할지 아니면 레벨업으로 달릴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7연승 나이스. 문제가 두배 약점. 저격수 문장? 애쉬까지 준다는데요? 이건 안 고를 이유가 없죠. 자, 애쉬 먹어주시고. 자, 일단 요거는 녹턴보다는 루시안으로 바꿔주는 쪽으로 하고요. 저격수 루시안 주고, 여기서 하나 정도 조합을 추가시켜줄 수 있다면, 사식의 태엽 드레이븐에서 저격수 상징을 드레이븐한테 주고 쓰는 거. 그럼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리롤 애쉬 덱, 아니면 그냥 진 덱, 아니면 드레이븐 덱, 이세개 정도 생각할 순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요렇게 사저격수 안 되니까 타격대를 섞어주면서 씁시다. 와, 근데 하필 만나신 분이 1930 방금 막 찍으신 분을 만나버렸네요. 하필 리롤 덱이 강력해진 시점에 만나가지고 연승이 깨지긴 했네요. 살짝 아쉽죠? 자, 여기서는 무조건 장갑을 먹어주는 게 좋았는데 또 뺏겼죠. 이러면은 벨트 먹고 드롯이라도 하나 만듭시다. 애쉬 2성 좋다. 말자는 팔아주면 될것 같고요. 지금 리롤 덱을 할지 레벨업으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돈을 모아보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곡궁이 너무 많잖아요. 곡궁 하나 정도는 소비를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차원문 만들어 주시고요. 자, 지금 템을 다 빼주면서 이성작도 잘된 편이기 때문에 잘 이겨주는 게 맞고요. 레벨업 안 누르고 리롤도 아직 안 돌립니다. 돈을 모아보면서 생각을 더 해볼 거예요.
자, 이번 상대는 진이에요. 상대가 부익부라서 할렘 리롤을 먼저 할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상대방은 이미 한 마리를 뽑은 상태예요. 이러면 진 쪽은 제가 먼저 뺏길 확률이 무조건 높습니다. 상대 7렙 50킵이에요, 지금. 일단 이기긴 했는데, 진 쪽은 겹칠 확률이 있다는 거. 살짝 안 좋은 거는 딴 사람들이 이코 리롤 덱이 없다는 거. 그러면 애쉬가 잘뜰 확률도 그렇게 높진 않단 소리죠. 하지만 저는 애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쉬 할게요. 폭풍 그만 줘, 제발. 자, 여기서 리롤 돌려서 애쉬 삼성 노려보죠. 그보다 중요한 어어? 것이다. 일단 사저격수 되긴 한다. 미포 이성? 나를 일단 사보고, 요거 사저격수 살짝 올려봅시다. 저격수는 그냥 넘어가라. 그리고 구인수까지만 만들어줄게요, 애쉬한테. 원래 라위 인피를 주고 싶었는데, 템각이 그렇게 안 빠지니까, 당장에 구인수라도 준 거예요. 애쉬, 리롤 계속 돌려볼게요. 돈 많으니까. 패틀 두 마리? 진리언? 모르가나? 바이라이성 좋구요. 오, 모르가나 브라움. 이러면 모르가나 섞고 싶죠? 근데 저격수 주레가 좀 애매하긴 하네. 저격수는 자이라를 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그럼 애매하니까 일단 자르반 조금 더 쓰는 걸로 합시다. 요렇게까지만 해볼게요. 리롤. 아리는 안쓸 확률이 높은데 일단 사보긴 해볼까요? 자, 이제 힘이 좀 많이 빠지기 시작하죠. 자, 리롤 돌려봅시다. 제발 빨리 떠줘야 돼. 애쉬랑 미포도 일단 같이 사면서 갑시다. 잘 뜨네요. 그리고 저격수 그냥 자이라 쓰고 오범죄를 올려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애쉬가 구인수라 일단 버티기를 잘 해줘야 돼요. 이거 넘었고 저격수는 이 친구 3저격이라도 잠깐 이렇게 쓰는 게 확실히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너무나 강력하죠. 오, 애쉬 이거 팔아. 자, 드디어 남은 1원짜리 장갑 드디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위가 없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 좀더 돌려봅시다. 진도 떴다. 자이라도 사야 되죠? 자이라. 이번에 또 졌죠? 저격수 연신처다. 안 고를 이유가 없죠? 이거, 잠깐만, 애쉬 주는 건가? 읽어보고, 애쉬 주는 거죠. 이러면은, 레벨업하고, 창고 하나 비우고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격수의 은신처라서, 배치를 어느 쪽으로 할지 정해줘야 되는데, 저는 오른쪽 배치를 좀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격의 위치를 보시면, 애쉬를 여기에 두면 바로 때리죠. 바로 죽여버리는 배치로 가겠습니다. 자, 삼성 됐을 때 얼마나 강해졌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상대방도 좀 강력하네? 오, 시시기. 오! 이건 이겼죠? 이즈리얼 잘랐으면. 여기는 이즈리얼만 잘라주면 웬만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자, 아이템 먹어주시고요. 챔피언 떴네요. 벨트? 장갑? 요거는 벤시의 발톱을 줘도 좋긴 하거든요. 애쉬를 구석에 놓는 게 그래도 가장 좋긴 해서 벤시 주고, 그리고 레벨업해서 그냥 일단 불차 한 마리 더. 그리고 이거 갑바 돌려서 라위 하나 노려주죠. 들어오시면 얘주죠. 만약에 라위가 떴으면은 진준 다음에 같이 녹여나가는 식으로 해도 좋았겠죠. 확실히 라위가 있어야 더잘 뚫긴 해요. 없어도 잘 뚫네요. 좋아요. 세다. 자, 그리고 8레벨 때는 일단 이렇게 오리 하나 찾아주시고, 브라움 2성까진 찾아주는 게 좋아요. 브라움 2성. 브라움 2성 찾으면서 진이성이랑 오리 하나 2성 같이 노려주면서 일단 8렙리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진? 일단 진 페어, 오리 하나 페어, 브라운 페어니까 계속 굴려서 일단 찾아볼게요. 이걸 하나도 안 준다고? 드롭 두 개도 나름 괜찮은데요?
앞에서 어그로 끌어주니까 저격수 최대 사거리가 되죠. 이거 3개 팝시다. 빨리 브라움 2성까지만 찾고 그랩을 노려줄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도 안 뜨는 거 맞아요? 3개인데? 자, 이번 상대 혁신가 진대기고요. 템도 진짜 좋네요. 오, 혁신가 사시겠대요. 어, 잠깐만, 망가진 조시계? 와우. 아, 저거 진 담아주면 아픈데? 아, 질리언. 어, 잠깐만요. 이거 몰라요? 킬 날리고. 아, 까비. 일단 초밥에서는 학자를 가져와 줬고요. 이거 계속 굴린 상태니까 리롤 돌려서 계속 찾아줍시다. 지금 브라움이 그래도 메인 탱커인 느낌이 강해서 브라움 2성까지는 찾아주는 게 무조건 좋아요. 지금은 카직스도 있어가지고 모르가나 살짝 뒤로 빼준 상태이고요. 잘 만났죠. 자, 카직스가 모르가나 때리다가 날라갔고 그러다 죽고. 애쉬야 뭐해? 애쉬야. 그렇지. 어, 브라움 어디 간 거지? 저는 진짜 매판 느끼는 건데 항상 메인 애들 뭐가 하나가 안 나와요. 메인 탱커가 됐든 메인 딜러가 됐든 하나가 안 뜹니다. 심각하게. 자, 이번 상대는 또 혁신가? 이 판에 혁신가가 3명 있네요. 더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잘 버텨주고 있고. 오리아나. 제가 많이 뭉쳐놓은 배치라서 상대 오리아나 있으면은 계속 CC기가 걸리긴 하네요. 일단 용에서 루난의 허리케인이 떴는데 요거는 진정도 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리롤에서 브라움이 빨리 떴다면, 브라움이 이성작이 빨리 됐다면 그랩을 노려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상대방 피도 좀 애매하고 제 돈도 애매하기 때문에 8렙 마무리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카직스 대기구요. 자, 카직스 애쉬 못 때리면은 그냥 앞에서 맞다가 죽죠. 아, 잠깐만, 있는데 이거 카이사가 스킬 쓰면 죽겠는데? 와우. 자, 리롤 돌리죠. 브라움 좀. 제리는 2성작이 되면 넣긴 할 건데 1성작은 안 넣을 것 같긴 해요. 와, 드디어. 아, 근데 제리 아까 누가 쓰고 있던 것 같긴 한데? 아, 여기 쓰고 있네. 이러면 8레벨 때는 제리 2성 거의 확률 희박하니까 차라리 3성작을 노려주죠. 무조건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해주시면서 게임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침상 다 같이 맞았고. 상대 이즈리얼 리롤 덱인데, 어, CC기, 어, 잠깐만 또, 와. 아이라 좋았고. 이겨줄만 한데요? 한 번만 더. 그렇지. 사냥의 전을 고른 게 오히려 좋았다. 자, 이제는 오리아나를 찾아줄게요. 오리아나는 좀 많이 겹쳐서 안 뜰 확률이 높긴 해요. 자, 그리고 만나는 상대만 확인해서 브라운 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긴 브라운 왼쪽으로 가는 게 좋긴 하죠. 이게 브라움이랑 자이라랑 오리아나 CC기 연계가 진짜 잘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좋아요. 그죠? 어, 우리 오리아나. 어? 우리 오리아나는 어디 갔지? 뭔가 궁을 안 쓴 것 같기도 하고. 우리한테 썼나, 그죠? 일단 잘 이겼죠. 좋습니다. 자, 리롤 돌려서 오리아나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오케이. 역시나 안 떠졌고요. 이거 팔고 돌려보죠. 오케이. 그리고 침장은 또 브라움한테 주면서 CC기랑 침장 둘 다 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침장과 CC기를 둘 다 줄 수 있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상대도 밸류가 좀 높으신 분이죠. 도련변이 쓰면서 카이사 2성 쓰면서 실프랑 탐핀치 쓰면서. 으아, 어. 카이사가 궁 두세 번 쓰면은 대천사라서 진짜 세죠. 자, 시계테야 모리아나 드디어 떠졌고 조합은 싹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브라움은 계속 배치 상대 거 봐주면서 저격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싸움이 벌어지냐. 팀장 제대로 다 맞았고. 자, CC기 진 주면서. 자, 오리아나 CC기.
우리한테 실드 썼고. 자, 자이라 CC기까지. 상대방이 클론이라서 망가진 초시기가 되진 않았네요. 자, 아이템 먹어주시고, 초가 쓰는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만나시는 분이 제리 이성을 쓰고 계셔가지고 오리아나를 왼쪽 구석에 하나 빼놨습니다. 제리는 가장 멀리 있는 상대한테 궁을 쓰죠. 자, 심장도 제대로 맞췄고 배치적인 부분으로는 진짜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자, 시식이 연계가 좋아야 돼. 자이라 스킬 좋았고요. 망가진 초시계가 발동되는 순간에 CC기가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지금 오리아나가 제리 궁 다 뺐죠. 그러면서 애쉬가 마무리를 해준다면, 아 제발. 상대 제리도 이성이라 은근히 세거든요. 저격수 돼 있는 걸라. 일단 잘 이겨줬고 좋습니다. 지금 여기 상대를 봤을 때 무조건 카이사한테 침장을 먹여야 되는 건 맞고요. CC기까지 먹일 수 있으면 좋지만 카이사가 빨리 달아나면 어쩔 수 없긴 하죠. 그래서 살짝 페이크를 주면 좋아요. 그래서 브라운만 저격시켜주면 됩니다. 이러면 탐켄치도 피했고 침장 다 맞췄고 배치적으로는 이겼다 볼 수 있겠죠. 자, 밤끝 한번 뺀 거 좋습니다. 시식이 한번 되나? 시식이 한번. 오오오오. 진과 애쉬의 콜라보. 이러면은 게임이 끝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애쉬 삼성을 찍고도 소소하게 배치에 조금씩 해주시면서 진행해주시면 1등까지도 너무나도 쉽다.